새 가슴입니다. 임동규의 홈런이나 타율은 뭐 다들 익히 아실 겁니다. 가치가 높은 타자로 보이죠? 임동규 득점 타율은 3할 7리입니다. 타율보다 낮아도 그게 어떻게 새 가슴입니까? 그런데 결승타가 팀내 3위입니다. 1위는 박종찬 선수. 뭐 이 선수도 잘하죠. 근데 2위가 2할 7푼 치는 장동수 선수입니다. 3할 3푼을 치는데 2할 7푼 치는 선수보다 결승타가 적어요. 득점권보다 승부처의 영웅이 아닙니다. 야구 잘 모르는데 보지 않았어? 일단 보자고. 임동규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더위에 약하다. 그런데 프로야구 순위는 여름에 결정됩니다. 더위에 약한 선수가 아니라 순위 경쟁 때 힘을 못 내는 선수인 겁니다. 우리는 꼴찌가 확정된 다음에 홈런을 뻥뻥 때리는 임동규 선수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까? 단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 피홈런 1위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홈런을 가장 많이 맞았고 가장 적게 쳤습니다. 조봉 부장의 이점은 상대팀 선수들과 임동규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스를 7m 연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건 감독님과 제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임동규의 홈런은 비거리를 감안하면 12개가 빠집니다. 임동규는 사실 이 거포가 아닌 중장거리형 타자인 겁니다. 정교한 타자들 소수와 극단적인 거포 한두 명이 있는 우리 팀에서 펜스를 넓힐 경우에 가장 애매해지는 타자는 임동규입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바로 그의 인성입니다. 야, 투수들, 내 밑으로 집합. 역전시켜야 할 때를 그 왜 못 지켜? 야구는 팀플레이다. 예의를 좀 갖춰라. 이런 개새끼가... 2년 전에 우리 팀을 떠난 강두기 선수 다들 기억하시죠? 10승 투수였는데 임동규 선수와 갈등이 있었고 임동규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 팀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강두기 선수의 발언들은 증거 하나 없었지만 강두기 선수는 변명 한마디 없이 우리 팀을 떠났죠. 지금도 임동규 선수는 자기 국미에 맞는 선수단을 꾸려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팀장님, 이거 제가 완전히 틀린 말인가요? 계속 하시죠. 자, 현재 강두기 선수는 17, 18승의 2점대 초반의 방어율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 투수, 상대방의 에이스를 꺾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강두기를 나가게 만든 건 임동규였습니다. 임동규는 팀을 망치고 있습니다.